와 있습니다. 자가 어딨나 사각 화분인데요. 하나는 요아이, 하나는 요아이. 예,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흙이 들어가는 11cm, 그 다음에 세로는 약 9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14,000원짜리가 12,000원에 다만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 아이도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다리가 조금, 그런데 사실 뭐 다 성향이죠. 저는 이게 좋다, 혹은 어느 분은 이게 좋다. 요거는 지금 8,000원짜리를 7,000원에 하는 행사이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화분을 보는데,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 송파에서 왔어요. 아유, 송파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 다람 갈비인가? 응. 그거 보고 유튜브 보고 한번 찾아와 봤어요. 어머, 유튜브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네, 와서 한 바퀴 도르셨잖아요. 어떠세요, 종류가? 아우, 굉장히 다양하고 많네요. 아, 맞아요. 큰 시장은 물론 좋지만, 이렇게 네. 그 일산이면은 저기 그 이천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지만, 훨씬 많죠. 훨씬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 보면서 궁금하셨던 것도 있으셔요? 유튜브 보면서요? 궁금한 게 많은데 네. 그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다육이는 얼마나 키우셨어요? 제가 다육이 키워본 거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네, 저보다 네. 네. 다육이 이제 처음에 잘 키울 줄도 모르고 지금처럼 네.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라서 네 맞아요. 그때는 정보를 잘 몰랐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네. 사드리기만 했다가 인상 드리는 법을 몰라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네 그리고 다시 지인을 통해서 네. 작년 6월부터인가 7월부터 그래도 저보다 선배세요. 네 새롭게 시작을 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다육이에 관심 많고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하세요? 유튜브 보고 많이 공부를 어머.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다남다육 보고 여기까지 네, 일산까지 송파구에서 네, 오신 구독자님이셨고 네. 그 유튜브는 또 유튜브는 관심 있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혹시 저 유튜브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아유, 맞습니다. 저는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많이 봐주시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오신 구독자님도 제가 눈꽃만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럼 아유, 가지 마시고 네. 조금 천천히 계세요. 저희 마저 영상 담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송파구에서 오신 구독자님의 이제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했고요.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조금 눈꽃만큼 아는 만큼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스크 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되어서 예,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담습니다. 조금 이해 양해 바라며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화분집에 왔어요.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그런 화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어느 걸 이제 행사를 할까 촬영을 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버 보고 많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구매도 하시고 하시네요. 자 오늘 제가 여기만 앞에는 잠깐 하고 갈게요. 저 요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놨어요. 제가 사이즈 잠깐만 제가 재드려보면 이게 12,000원인데 예, 흙이 들어가는 공간은 14cm고요. 다리 빼면 약 12cm 정도 되는 12,0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말이 조금 빨라 천천히 할게요. 가격은 2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사이즈를 정확히 재드릴게요. 17cm하고 다리 빼고 이렇게 보면 약 15cm 정도. 네, 17cm와 그 다음에 17cm 이렇게 다리 뺍니다. 자, 요 아이는 12,000원. 2만원. 그런데 제가 잠시 한 발만 물러서서 오늘 이 상품을 특가로 해준다고 해서 쟤도 이렇게 바구니에 골라놨어요. 이렇게. 저 아직 화분 볼 줄 몰라서 네 맞아요. 요거 지금 사이즈는 약 13cm 정도 되고요. 다리 빼면 한 6cm? 7cm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 정도. 네, 요 아이를 지금
8,000원짜리를 7,000원에 주시니까, 어머. 네, 여기는 지금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도매라고 하나요? 저는 잘, 많이, 정말 많아요. 요 상품이 할인이 이렇게 쭉 하는 상품이고. 자, 며칠 전에 했던데 여기에 있어서 몰랐었던 것 같아요. 4,000원짜리 뭐 3,000원에 했던 상품이 저도 이몇개 골라가야 될것 같아요. 와. 득템이에요. 저 앞에 있었던 건다 없어서 다 빠졌다고 하시던데 남은 수량이 남았나 봐요.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제가 조금 좋으면은 막 말을 빨리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저 요새 요런 아이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작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 심을 수 있는 저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요. 금액도 괜찮아요. 4,000원인데요. 제가 사이즈는 길이 사이즈는 약 15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리 빼면 약 3cm 정도 되는 자, 다리 빼면 약 3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5cm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아이들을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같이 심어 놓으면 왜냐면 하나씩 조금씩 심으면 너무 이게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식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른 장소예요. 예, 다른 장소.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던 장소하고 조금 다른 장소예요. 자, 제가 요 아이 너무 예쁜데요. 우와, 새로 나왔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가격이 없어서 요거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자, 요 아이. 자, 요렇게 해서 화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구에 들어오면 그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우리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판매하는 곳이고 양쪽에는 또그 식물 관엽도 있고 요즘에 한참 많이 나오는 식물도 있어요. 오, 요거 마음에 들어요. 요거. 네. 가격은 네. 8,000원 되어 있는데요. 길이가 상당히 커요. 약 26cm 정도 되고, 흙 빼면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폭이 있네요. 자, 제가 뒤로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상을 담고 있고요. 오늘 행사는 아까 보셨던 사각 화분이요. 언제 또 금방 지나가서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예, 8,000원짜리가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사이즈는 약 12cm 흙이 들어가는. 예, 그리고 깊이는 자, 어가. 약 10cm 정도, 12cm에 약 10cm 정도인데 저도 고른 거 보셨죠? 이 8,000원짜리 7,000원에 할인한다고 합니다. 단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셔요. 다남까지 기억 안 되시면요. 아,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빼놨는데요. 와, 이거 7,000원? 네, 7,000원이라고 해요. 또 이런, 그리고 요 아이. 행사를 요 아이까지 두 개를 하신다고 해요. 이게 14,000원 지금 보면 가격이 다 14,000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제가 사각이 필요한데 사각을 보시면 자, 요렇게 흙이 들어가는 11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 빼고 자, 조심할게요. 다리 빼고 길이만 한번 제가 재보면 약한 9cm 정도 되네요. 저 사각 화분 아까 그 행사 상품도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한번 살짝 행사 상품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행사 상품은 이렇게 다리가 없어요. 아, 있긴 다리 있어요. 예, 다리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교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8,000원짜리 7,000원, 요 아이는 14,000원짜리가 12,000원. 네, 그렇게 주신다고 하셔서 와, 득템이에요. 자, 이렇게 다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 제가 조금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요 아이는 8,000원짜리가 7,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14,000원짜리가 12,000원. 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를 행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 고객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주신다고 하셔서 자, 요렇게 많아요. 새로운 아이들도 이렇게 7,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제가 이렇게 돌면, 저는 톡이 좋아하잖아요. 항아리 같은 토분, 토분이죠. 토분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토분도 많이 있고, 합식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합식 할 만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제, 와, 이거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큰, 네. 여기는 물론 이제 큰 시장 가면 더 종류도 많고 좀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쉬는 날 잠깐잠깐씩 오기 때문에 하루를 빌어서 큰 시장에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리고 수량도 넉넉하고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선물도 주신다고 하세요. 여기는 늘봄 화분이고 우리 다육맘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 다육맘들이 필요한 거는 자재가 다 있고 양쪽에는 식물 관엽도 있고 요즘에 꽃이 한창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꽃도 있는 그런 그래서 꽃 구경도 하시고 화분 구경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산 백석동에 자리한 늘봄 화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늘봄 화분인데요. 먼 발치에서 보면 하우스 동이 있는데 늘봄 화분이 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옆에 보면 새화꽃 농원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봄꽃들이 나와 있는지 짧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봄꽃 구경하세요. 여기는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 옆에 새화꽃 농원이에요. 와, 진짜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꽃들. 네. 요즘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만큼은 안 되죠. 줄었죠. 자, 지금 손님들도 많이 쇼핑하고 계시고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이렇게 와, 꽃이 예, 요 자스민 향이 은은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손님들이 계셔서 자, 보이지 않게 자 이렇게 커요. 새화 꽃농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늘봄 화분 양쪽에 이렇게 꽃 생화를 판매하는 화분이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일산 늘봄 화분 옆에 새화 꽃농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셔서 영상 보고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얼마예요?